조국 사태, 그러니까 이게 조국 뱃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우리 그 최민희 전 의원도 아마 민원위원 출신이죠. 그분께서 집필 그 편집위원장을 하셨고, 저기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필자의 개인적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뭐 제가 갖다부터 얘기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같은 민원위원 출신이고 같은 내용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죠?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아, 그 다음에 이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검찰개혁보다 힘들다는 언론개혁 역시 어떠한 한 단위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의 주장인데요. 뭐 그걸 여기서 평가를 할거뭐 조금 있겠습니까? 전에 동의하신다 그런 이 부분도 동의 안 하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이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뭐 제가 좀 얘기하는 게 빠진 그렇게 소리가 하는데. 오케이 지금 저는 좋습니다. 그럼 저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여당 시민 사회가 갖고 있는 힘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언론을. 방통위원장이고. 아니, 주장은 저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다음에 뭐 주장은 결국은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봅니다만은 예, 논의돼야 될 문제 책에 조국 아니겠습니까? 뱃이라는 책에 누가 집필했냐는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거는 저와 같이 언론 개혁을 하겠다는데 정부가 여당과 이게 시민단체 힘을 모은다 이카니까 이 뭔가가 좀 굉장히 불안하고 이 불안감이 되게 엎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 책을 볼 때. 언론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사회도 한 언론 그렇고, 개혁은 예. 좋습니다. 헌법이 보장된 언론이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것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뭐, 시민사회가 의견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 언론은 모든, 2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에 대한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가진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용에 뭐 그런데 무슨 자유가 집회 결사의 있는데 자유를 그러니까 해치자는 정부와 얘기는 여당과 없다고.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탄압한다는 꿀밖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론 개혁이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탄압으로 읽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은 정부와 여당과 시민단체 함께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다른 건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개인의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개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집필된 사람들 간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 짚어보자는 거지요. 오케이,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